004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화왕관입니다. 삼화왕관, 은,는 동사는 병마개 제조 및 판매업과 금속인쇄 및 재관업, 합성수지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5년 설립된 동사는 병마개만을 제조해온 전문 병마개 제조업체임. 비금속과 금속캡을 제조해 국내의 음료업체뿐 아니라 세계 1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음. 국세청 지정 병마개 제조자 지정 업체로서 거래처가 원하는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충실한 A/S 지원과 품질 향상을 통해 최고 품질의 병마개를 제조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65년 설립 이래 병마개만을 생산한 전문 병마개 제조업체로 비금속캡, 플라스틱, 금속캡을 제조하여 국내 음료업체뿐 아니라 세계 10여 개국에 수출 대시 2018년 2월 주류 관련 납세 병마개 제조 공급업체로 재지정되어 2023년 2월 28일까지 납세 병마개를 제조할 수 있는 사업권 획득 대시 4종류의 병마개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동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인 바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병마개 및 인쇄판의 판매 증가에도 종속기업의 화장품용기 판매 감소하며 매출 규모 전년 동기 수준의 정체 대시 유원가 구조 저하 및 급여, 운반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 등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민간 소비 개선에 따른 전방 음료 및 주류 산업에서의 수요 증가와 종속기업의 화장품 용기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납세 병마개 사업권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삼화왕관의 시가총액은 83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삼화왕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84위입니다. 삼화왕관의 상장 주식수는 215만 4,301 흔하홉주입니다. 삼화왕관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화왕관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5.8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6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8,78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75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0배, 64,6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0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1번지억 원, 95억 원, 8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4번지억 원, 15억 원, 14억 원입니다. 삼화왕관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9번지 39%이고 유보율은 1311.5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화왕관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8,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9,200원보다 3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8,3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삼화왕관의 종가는 38,850원이며 주가가 삼화왕관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화왕관의 종가는 38,850원이며 주가가 삼화왕관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삼화왕관은 는 거래량 4,34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8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1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08주, NH투자증권에서 900주, 이베스트에서 606주, JP모간에서 20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992주, 키움증권에서 988주, 이북증권에서 301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0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3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20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삼화왕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